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보, 하나는 경제입니다. 한마디로 부국 강병 이것이지요. 부인과 아들, 딸을 잘 관리하고 친인척 비리가 없게 하고 본인도 청렴 결백해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 시장, 도지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차라리 부차적인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이 적대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예,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니 뭐 탈원전이니 대기업 정책,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52시간제,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길거리에서 100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평균 점수가 몇 점쯤 나올까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안보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그 1차적 책임자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 북한은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 180억 원이 들어간 대한민국 정부 자산입니다. 연락사무소 옆에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외벽이 무너지면서 크게 훼손됐습니다. 이 지원센터에는 약 5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합하면 710억 원 손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개성 땅에 있는 건축물이지만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8년 9월에 개소한 지 1년 9개월 만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진과 영상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폭파 방식을 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말뚝에 묶어놓고 고사총을 쏴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지 사흘 만입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 인류 역사에서 자기네 땅에 있는 건조물을 폭파하는 것으로써 상대에게 분풀이를 하는 행동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칼로 그어대는 자해 공갈단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개성 시민들, 평양 주민들,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부 단속용 폭파 쇼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보라고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오물을 끼얹고 주먹질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정은, 김여정, 남매를 가장 여러 번 만난 사람도 문 대통령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귓속말을 주고받았던 사람도 문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왜 저러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제 북한은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를 했으니 그 후속 조치들을 취해갈 것입니다.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할 것이고 금강산 개성공단 시설물들을 파괴하는 도발도 이어갈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진출시켜 요새화한다고 했으니 곧이어 금강산 개성공단에 군대를 다시 투입할 것이고 GP를 재무장시킬 것입니다. 눈에 보이듯 예견되는 이런 도발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일면 톱 제목을 보겠습니다. 문정부 남북화해 상징이 폭파당했다 조선일보, 북 남북화해 상징 폭파시켰다 동아일보, 김정은 판문점 선언을 폭파했다 중앙일보, 북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청와대 평화 기대 저버려 한겨레, 남북화해 상징이 무너졌다 경향신문, 북 연락사무소 폭파 판문점 선언 잿더미 됐다 한국일보, 끝내 북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매일경제, 북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판문점 합의도 불탔다 한국경제 등등입니다.
이 신문들의 제목에 대해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화해의 상징이 폭파당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남북은 본질적으로 화해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세 사람이 언론 카메라 앞에서 여러 장면을 연출하며 쇼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적대국 관계가 해소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핵탄두 숫자는 계속 증가해 왔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어이없는 맹점은 마치 북한에 핵무기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어제 개성에서 남북 화해의 상징이 폭파당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710억 원짜리 우리 부동산이 폭파당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북한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재산 710억 원짜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국민 자존감 710조 원짜리가 붕괴됐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문은 뭐 이제 남조선 당국자 이런 식으로 애둘러 가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문 대통령 얼굴에 오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6.15 선언 20주년에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화해의 손을 내밀었으나 17일 오늘 수요일 김여정의 담화는 이렇습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더니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락관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느니 하며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 신용을 해보느라 따라 읽는 글줄 표현들을 다듬는데 품 꽤나 넣은 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여정이 아저씨 뻘 되는 문 대통령에게 이제 대놓고 역겨운 꼴불견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에게도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당한 수모를 대통령은 책임져야 합니다.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왜 이러는지, 북한이 왜 이러는지 제일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40분 동안 밀담을 나눴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이 서울에 오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김여정 남매에게 무슨 약속을 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은 그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준엄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금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